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5월 18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은 가장 큰 실수는 포기해 버리는 것, 가장 어리석은 일은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것, 가장 심각한 파산은 의욕을 상실한 텅빈 영혼, 가장 나쁜 감정은 질투,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 프랭크 크레인께서 이야기하셨네요. 감사스마일 TV 방송하기 앞서서 어제 드리대 DID 송수용 대표님께서 제가 3년 전에 송수용 대표님께서 아침 새벽 시간에 주관했던 강의를 갖다 듣고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어제 줌 강의를 통해서 어제 밤 9시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이제 뵙게 되었는데, 감사스마일이라는 제이 TV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뻤고, 그분께서 감사스마일이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큰 힘을 얻고 오늘 아침에도 즐겁게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많은 분들이 서북부, 특히 은평, 뭐 고양시, 파주 이쪽으로 해가지고 분양 단지가 많이 없는데, 6월 달에 은평 자이더스타라는 자이에서 이런 멋지게 분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아파트면서 이제 오피스텔까지 포함되어 있는 소형주택이 49제곱이 되어 있고요. 오피스텔이 84, 조형 오피스텔이 50실이 지금 분양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감사스마일이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보게 되면, 제가 보니까 오늘보다 더 빛나는 내일. 정말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제목에도 지금 넣을 건데요. 상당히 이 자이가 마케팅, 그리고 이런 브랜드화하는 걸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보시게 되면 은평 자이, 그러니까 자이라는 브랜드는 다 알지만 이제 한 차원 더 높게 이제 더 스타라는 이 브랜드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분양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명은 은평구 신사동 19-101대 주상복합 신축공사고요. 대지위치라든지 건폐율, 규모 이런 보시면 지하 4층부터 지상 25층으로 해가지고 두개동 정도 지금 들어가는 것 같고요. 전용 오피스텔 50실이 지금 6월에 빨리 지금 분양을 할것 같고요.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49제곱으로 해가지고 20평대로 지금 분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지는 한 1,5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브랜드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뭐 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뭐 3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GS건설 자이, 지역이 상징이 된다. 보니까 지금 서울 쪽으로는 자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최근에 자이 브랜드가 속속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입지를 갖다가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입지죠. 은평자이더스타는 응암역과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도보로 감사스마일 걸음으로는 한 6분에서 7분이면 걸어가겠지만, 넉넉하게 10분 이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보 역세권의 아파트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연신내역에 GTX A가 또 들어오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아래 세전역이 지금 서부선과 계획돼 있고, 고향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지금 교통에 그런 호재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학군이라든지 생활환경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프리미엄 다섯 가지 보면, 첫 번째, 도시의 변화를 주도해온 자이의 프리미엄. 두 번째, 앞선 트렌드를 반영한 소형평형 특화 설계. 소형평형에서 찾기 힘든 3베이 구조를 갖다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요 도심권과 빠르게 이어지는 교통 네트워크. 6호선 응암역, 세전역 도보 이용 가능하고요. GTX A 노선까지도 연신내역 2024년 개통 예정이고, 서부선은 아마 2028년 정도 지금 개통 예정인데, 만약에 서부선이 개통된다고 하면 또 여의도까지도 출퇴근이 상당히 또 편해질 것 같고요. 생활 인프라하고 교육 환경은 이마트 은평점. 제가 알고 있기로 이마트 은평점은 상당히 크면서 너무너무 잘 갖춰져 있고요. 롯데몰이라든지 스타필드, 그리고 뭐 이케아까지. 그리고 종합병원도 카톨릭 성명병원이 1km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근거리에 초중고등학교도 지금 다수 위치하고 있고요. 일상의 여유를 더하는 도심 속 힐링 라이프라고 하는데, 여기 불광천이 이용하기가 정말 편하고, 불광천으로 해가지고 한강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가서 이제 봉산, 향동과 경계되어 있는 봉산이라든지 신사 근린공원,
조금 더 멀리서 보면 백년산이라든지 북한산, 인왕산까지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아마 여기에서 이제 이런 조망이 뭐 완벽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시는 길은 지금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이 예전에 덕원 리버파크 리버시티 폴에 자리했던 그런 제2자유로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구룡사거리 쪽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이제 견본주택이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6월 오픈하게 되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단지를 갖다 안내를 하면 단지에 지금 아직 세부적인 평면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차세대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님 들어가고요. 스마트 안전 시스템도 갖춰지는데 이런 것들은 최근에 다들 되어 있는 아파트에 다 되어 있는 구비되어 있는 거지만 여기 더 안전한 200만 화소 CCTV라든지 자이앱 솔루션이라든지 차량 번호 인식 주차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적외선 감지기까지 이런 것들이 좀 안전하게 지금 갖춰지면서 에너지 시스템은 고효율 LED 조명이라든지 일괄 소등 스위치 그리고 지하 주차장 LED 조명으로 제어를 해서 이런 부분들 더 나아가서 이제 고기밀성 단열 창호까지 로이 코팅 유리로 단열 효과를 높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 시스템을 좀 보게 되면 엘리베이터 공기청정 시스템이라든지 주차 유도 시스템, 전기차 충전소,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홀 공기청정용 에어컨까지 구비된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시스클라인은 유상 옵션이라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은평자이더스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특가 설계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혁신적인 주거 트렌드를 선보이고요. 3베이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3베이가 오피스텔 3베이인지 그다음에 4구짜리가 3베이인지 좀 헷갈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파트의 3베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세대 평면이 나오고 분양가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일랜드 주방으로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이렇게 지금 구비된다라고 지금 합니다. 청약은 가장 중요한 청약 안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다 가능하고요. 소형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동일하고 소형주택 및 오피스텔은 100% 추첨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살지 않아도 청약할 수가 있고요. 거주지역 제한도 무관합니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하면서 당첨 사실이 있어도 가능하고 주택을 소유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재당첨 제한 무관하고 소형주택 오피스텔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오피스텔 100실 미만이다 보니까 또 전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스마일TV 애청하신 분들은 은평자이더스타 6월에 청약을 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서울에 인서울에 하나를 내가 주택을 하나 소유를 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무주택이신 분들은 꼭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홍보센터 들어가시게 되면 뭐 자이TV에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감사스마일보다 더 유명하신 분들이 다 관련해가지고 자이TV에 영상을 갖다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이TV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GS건설 은평자이 더스타 4달 분양한다는 아이뉴스 24에 김서훈 기자님 기사를 보게 되면 일단은 지하철 6호선 응암역 세전역 도보 이용 가능하면서 GTX-A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고 세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가 관건이겠지만 당첨되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84짜리가 오피스텔 50실인데 중요한 거는 분양가가 최근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도 지금 8억에서 9억대 최저가 7억 5천에 분양을 해서 어제 푸르지오 파크라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일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이제 힐스테이트도 운정이 반사 이익을 좀 많이 버는 것 같고 힐스테이트도 운정이 지금 8억 중반에서 이제 8억 초반에서 8억 후반까지 9억이 넘지는 않는데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억대에서 8억 중반 정도 분양가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하철역 가까운 데를 제가 판단했을 땐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마찬가지로 은평자이더스타도 지하철역이 좀 멀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하철역하고 10분 이내에 걸어 다닐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교통 호재가 3호선, 6호선 들어오는 연신내역이라든지 세전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피스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100실 미만으로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은평 자이더 스타일을 갖다 보면서 특히 이제 창 3기 신도시라든지 서울시에 또 이제 내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분양가가 지금 나온 상태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약간 이제 주저되는 부분이 이게 강하게 이야기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그 예상했던 분양 금액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운정 크루즈 파크 라인도 처음에 들었을 때 6억 후반, 7억 초반부터 시작되고 8억 선에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뭐 7억 중반부터 8억 중반이 돼버리니까, 물론 운정 크루즈 파크 라인도 완판됩니다. 제가 왜 이거 관련해가지고 따로 이제 영상을 갖다가 하나 찍을까 하다가도 일단은 뭐 지금은 조금 좀 말을 좀 아끼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조만간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오늘 주제는 은평자이더 스타기 때문에 일단 분양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일단 분양가 나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제가 강하게 아니면 약하게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월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5월이 아니라 6월로 지금 넘어갈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평면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카탈로그도 지금 나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1544-660, 1544-660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1544-660으로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물한 잔만 마시고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더근에 있는 에일네트 센트럴도 보니까 비싸함에도 불구하고 한강 두망을 생각하신 분들은 또 청약을 하시더라고요.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갖다 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나는 한강 두망을 갖다 가져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가져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은평자이더 스타가 분양가가 얼마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10억 선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12억, 13억에 나온다고 하면 또 고민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7억 중반에서 8억 넘어가지 않으면 제가 좀 강하게 좀 이야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8억 중반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7억 중반에 저층을 갖다 회라고 또 말씀을 또못 드릴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합니다. 제 생각이. 그러나 완판은 됩니다. 완판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어찌됐든 간에 프리미엄도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는데, 그 미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제 방송을 갖다가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은평 자이더 스타는 오늘보다 더 빛나는 내일, 자이에서 새로운 브랜드로 해서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갖다 끌고 있는 은평 자이더 스타 오늘보다 더 빛나는 내일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론은 감사 스마일이 아직 분양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드리는 거고요. 각자가 은평 자이더 스타 관련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고,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나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관심 받고 6월에 세부적인 평면이라든지 분양가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빛나는 내일이 될수 있도록 감사 스마일은 더 노력하고요. 제가 소두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감사 스마일이라는 이 귀한 브랜드로 제가 계속적으로 제 TV 애청자분들께 더 좋은 소식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